안녕하세요. 뉴헤어 장태호입니다. 탈모 진행 속도가 빠르고 또그 범위가 넓은 분들은 한 번에 모발이식 수술만으로는 원하시는 부위를 모두 커버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술을 계획하실 때부터 그 다음에 수술까지 염두에 둔 선택을 하시는 게 추천되는데요. 오늘 저는 어떤 수술을 어떤 순서로 선택하시면 좀더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비절개만으로도 당연히 시행 가능하신데요.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하는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채취 가능한 모낭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. 비절개로만 수술하는 경우에 비해서 대략 40에서 50%까지도 많은 모낭을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원래 뒷머리 쪽에 숱이 조금 적으시거나 전두부부터 정수리까지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절개와 비절개 중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으냐, 이것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에는 절개를 1차로 하시고 비절개를 2차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비절개를 1차로 하신 분들이 절개로 2차를 받으실 경우에 아무래도 2차에서 채취 가능한 모낭의 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리고 비절개로만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절개 복합을 하시는 경우에 비해서는 채취 가능한 모낭의 양이 좀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. 뒷머리 숱이 괜찮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4에서 5천 모낭 정도 채취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하로 채취 가능한 경우도 사실 종종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원래 뒷머리 숱이 좀 많은 편이시거나 탈모 진행 범위가 뭐 그렇게까지 넓진 않으셔서 충분히 적은 양으로도 커버 가능하신 그런 상황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. 흉터가 훨씬 적고 그리고 사회복귀가 빠르다. 이 점은 당연히 여러 번 수술을 하셔도 비절개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네, 오늘 제 영상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